대전 중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투입합니다. 중구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살수차 2대를 이용해 대종로, 계룡로, 동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20km 구간에 하루 네 차례 물을 뿌려 복사열을 식힐 계획입니다. 중구는 살수차 운영으로 열섬 효과를 완화하는 동시에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 제거 등 대기질 개선 효과도 기대했습니다.